오늘은 제121회 방송 애국심이 없었던 지파 아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신자로 살아가면서 애국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셀 지파는 애국심이 없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없는 것도 참 문제지요. 아셀 지파의 첫 번째 인적 사항을 보면은 야곱의 여덟 번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실바의 소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셀은 아셀 지파의 시조가 되었다고 했고, 아셀이란 뜻은 기쁨, 행복이란 뜻입니다. 여선지자 안나가 이 지파, 아셀 지파의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셀 지파의 생애 중요한 사건을 생각해 보면은 아셀은 그에게서 나는 식물이 기름져 왕의 진미를 공개할 것이라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왕의 진미를 공개할 정도로 기름진 음식을 공개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아셀 지파의 이제 히스토리를 보면은 광야 방랑 시대에는 1차 인구조사 시에 4만 1,500명, 족장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었고요. 2차 인구조사 시에는 5만 3,400명으로 늘어났은 걸볼 수가 있고, 가나안 정복 시대로 넘어가면 갈릴리 서편의 경사 지역인 에스드롤렌 평야의 일부와 악고 평야의 주요 지역을 분기수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지역은 매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셀 지파도 결국은 우상 숭배에 물들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칠족을 다 멸하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상 숭배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죠. 다섯 번째, 내부 문제로 타지역과 고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나안의 핫설과 아크레 왕에 의해 갈릴리, 에브라임 산지까지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의 근친 결혼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주전 14세기 말 라헬 종족과 스불론 종족에게 점령을 당했다. 결국 이 족속이 망하는 것을 볼 수요. 사사시대로 넘어가면은 드보라는 애국심이 없는 족속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기드온을 도와 미디안 족과 싸웠다고 했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로 넘어가면은 다윗 시대는 왕에 의해 다스려졌고, 솔로몬은 아셀의 영토 일부, 즉 가부를 두로 왕에게 주었고, 대신 아셀에게서 보상으로 갈릴리 지역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는 아수르에 의해 점령되었고, 요시야 왕에 의해서 재탈환을 했다고 했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은 여선지자 안나가 이 지파 출신이었다고 했습니다. 아셀 지파의 중요한 업적은 열두 지파 중에 하나를 이루었고요. 비옥한 토지를 차지했습니다. 단점은 시스라의 전쟁에 참여하기를 거절했고, 나태하고 애국심이 없었다. 가나안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우상 숭배에 빠졌다. 몇 가지 단점만 가지고 있어도 상당한 문제가 많고 고통이 있는 건데, 쫓아내라는 건 쫓아내지 않을 때에도 문제가 있고요. 결국은 쫓아내지 않는 그 가나안인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도 더큰 문제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아셀지파를 통하여 한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아셀지파는 시스라와의 전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드보라에 의한 심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아셀지파와 같이 비난을 받아야 마땅할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쾌락에 안락을 누리기에 급급해 수행해야 할 의무를 회피하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행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행복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아셀지파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아셀에 대한 야곱의 축복 속에는 왕의 진술을 나눠준다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받은 영적 은혜와 축복을 타인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음식은 보통 음식이 아니라 왕의 진수성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신 왕의 사랑, 용서, 그리고 구원의 소식을 나만이 간직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많이 나누어 주는, 즉 전도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13장 16절을 보면은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 그랬습니다. 꼭 소와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 것만 제사가 아니고 선행과 나누어 주는 것,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도 결국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셀 지파의 퀴즈 문제로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아셀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했는데 창세기 30장 12절을 읽어보면은 레아의 시녀 실바의 둘째 아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아셀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했는데 창세기 35장 26절을 보면은 밧담 아람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퀴즈, 야곱은 아셀을 어떻게 축복했나요? 했는데 창세기 49장 20절을 보면은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다. 그가 왕의 진수를 공개하리라. 엄청난 왕의 진수를 먹는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네 번째, 시내 광야에서 아셀 지파의 숫자는 몇 명인데 민수기 1장 41절을 보면은 41,500명. 다섯 번째, 모압 평야에서 아셀 지파의 숫자는 몇 명이냐 했는데 민수기 26장 47절을 보면 53,400명,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섯 번째 퀴즈는 모세는 아셀 지파를 어떻게 축복했냐 했는데 신명기 33장 24호절을 보면은 아셀에 대하여 일렀으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걸 보면은 아셀 지파는 모세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번, 아셀 지파의 족장은 누구냐 했는데 민수기 7장 72절을 보면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라고 했습니다. 여덟 번째 퀴즈, 아셀 지파가 드린 예물은 얼마나 되느냐. 민수기 7장 73절에 77절을 보면은 133개월 중 음반 하나와 70세겔 중 은발이 하나와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와 그 다음 10세겔 중 은숟가락 하나와 향,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 수양 하나, 1년 된 어린 양 하나, 화목제물로 소 둘, 수양 다섯, 수염소 다섯, 1년 된 어린 수양 다섯, 이렇게 한 지파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은 엄청나게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아셀 지파의 족장은 누구냐 했는데 민수기 34장 27절을 보면은 슬로미의 아들 아이후시라고 했습니다. 열 번째 퀴즈, 아셀의 네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역대상 7장 30절을 보면은 임나, 이스와, 이스위, 브리아라고 했습니다. 열한 번째, 다윗의 용사 아셀 지파의 용사는 모두 몇 명이냐 했는데 역대상 12장 36절을 보면은 4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이 다윗의 중에 용사가 되었죠. 12번, 히스기야 때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른 자는 누구이냐 했는데 역대상 30장 11절을 보면은 아셀 므낫세 스불론 중 몇 사람. 결국 여기 보면은 우리는 겸비한 지파였다는 것도 아셀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3번째, 안나 여선지는 누구의 딸입니까? 했는데 누가복음 2장 36절을 보면은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었다. 결국 아셀 지파에서 여선지자가 나온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셀 지파에 대해서 지금까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